이거 짜장라면이잖아. 오늘은 농심 40주년 짜파게티 더블랙 신제품이야. 신라면 블랙도 있었는데 프리미엄을 강조하기 위한 짜파게티 더블랙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짜파게티는 누적 판매량이 91억 봉에 달한다고 하니 대단하긴 하다. 기존 짜파게티와는 다른 겉면을 사용했고 열량에서도 116g에 456kcal밖에 안 되네? 간짜장 스타일의 야채를 푸짐하게 넣고 업그레이드로 만들어봤지. 면발, 짜장 스프, 건더기 스프, 짜장향 미우가 들어있어.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콩고기 스타일의 큼직한 내용물이 눈에 띄는군. 가짜 고기인데 이거 식감이 괜찮네? 짜장에 들어가는 각종 야채를 넣고 짜장 풍미유도 넣고 마구 볶아줘. 어느 정도 익어갈 무렵 짜장 스프도 넣어주고 짜장 스타일로 다시 볶아주면 드디어 완성! 계란 후라이도 추가해주고. 나는 계란 후라이 두 개요. 오리지널과는 면발의 탱글함이 좀 달랐고 짜장 본연의 냄새가 아주 좋았지. 더 진해진 짜장과 건더기의 먹는 식감도 아주 훌륭했어. 기존 짜파게티 대비 느끼한 맛이 살짝 덜하고 뒷맛이 아주 깔끔했어. 이거 보이면 바로 구매해요.